언제든 또 우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가 함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장면들인데요. 박경현 선수가 본인의 첫 홀 10번 홀에서 긴 팟을 성공시키면서 버디를 잡아냅니다. 이어서 12번 홀 장하나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제 장하나 선수 물론 좀 발목 부상 때문에 절뚝거리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그 파스를 잃었을 때는 3퍼스로 보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죠. 오늘도 지금 샷감이 나쁘지 않은데요. 12번 홀에서 아주 완벽한 샷을 보여주고 퍼트로 버디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15번 홀 김지영의 모습입니다. 버디팟 성공. 자, 어제 3언더파로 마무리했던 김지영 선수가 오늘 타수를 조금 잃었어요. 어제는 아이언 플레이가 티샷만큼 만들어지지 않았던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타수를 잃네요. 홍정민, 어제 선두로 마쳤던 루키 선수인데요. 이야, 이거 좋아요. 네, 오른쪽 경사를 잘 타고 흘러와 가깝게 붙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네요. 자, 멋진 샷에 이어서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어 놨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바로 홀아웃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홍정민.